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무안군수가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그제 비공개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성과는 없었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가운데 추후 만남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약속도 잡지 못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영암에서 만났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조건으로 1조 원대 자금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대형기관 무안 이전 지원, 공항 복합도시 건설 참여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알리베 국가산단 조성과 공항 주변의 호텔, 카지노, 컨벤션 시설 등 미래형 신도시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광주시에도 무안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전 지역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리스트를 포함한 통합 패키지 마련과 조례 재정 선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산 무안군수는 군공항 이전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동 소음 측정 등도 거부했습니다. 삼자는 무안국제공항 문제가 선안권 발전의 기본임을 인식하셨고요. 민군 통합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밝혔고 경청했습니다. 다만 무안군의 반대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3자 회동 시간도 김산 군수는 오후 5시부터 1시간여 동안 만났다며 형식적인 만남에 그쳤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저녁 식사와 함께 3시간여 동안 3자 회동 시간을 가졌다며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3자가 진솔한 대화를 나누셨고요. 그리고 추후 어제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추후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회동에서 경청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에는 말을 흐리고 있어 추가 만남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빈손 회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